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같이 갈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을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왔으나 예수의 신주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소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바니 하나니 이는 전생들이라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걸까요? 예,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요한의 성격도 드러나 있어요. 왜냐면 글을 쓴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치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당시에는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은 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지만 예수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 부활한 거야. 니네들이 본 것은 진짜 살아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영혼을 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7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7절만 좀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본문들조차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유독 한 여인을 굉장히 집중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왔다.
또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1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11절. 시작. 예, 마리아, 마리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요한은 누구에게 신경을 쓰고 있냐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는데 거기는 마리아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가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갑니다. 근데 요한은 누구만 보고 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요한은 다른 여인들도 있고 남자 제자들도 많은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할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듣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오해를 받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지요? 물어보면은 조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 간음의 현장,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올려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성경의 근거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7명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베다니 출신 마리아, 요가 마안의 어머니 마리아, 부지런한 일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근데 그 많은 마리아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총 1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나온 것은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들어서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자, 8장 2절과 3절을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 여기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어떻게 나온다?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고 그 후에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던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아주 훌륭한 서포터요, 또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기록하면서 누구를 주위에서 보냐면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막달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충성됨입니다. 따라 봅시다. 충성됨. 충성됨. 자, 20장 1절.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귀신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그의 입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야, 그거 예수님 가면 무덤, 빈 무덤이 있을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 새벽에?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에 깜깜할 때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이 좀 잘못된 생각이긴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가지 않고 그 사람 죽은 그 시신 위에 계속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있을 때 좀 육체를 잘 케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가지고 온전하게 장사할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갑니다. 왜? 방금 얘기 다 했는데 그 시신 위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간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좀 남자가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도 되는데 누가 했냐면은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죽을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와서 봅니다. 그러나 정작 힘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데요. 왜? 가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예수님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긴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찾아가시겠어요? 아무리 충성된 사람 잘 섬긴다고 해도 새벽 보이지 않는 때 거기 가면 또 예수님의 시신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돌문을 굴려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한 시신이 아니라 찢기고 상처나고 얼굴도 이겨지고 눈도 부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좀 시신을 바를 어떻게 용기가 좀 있으십니까? 이거는 사실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꺼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충성되게 섬기기 때문에 기꺼이 나아갑니다. 또 두 번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또 세 번째, 유대인의 율법에는 시체에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율법상 누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어쩌면은 그의 생각에 구석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 위에 내가 무엇인가 마지막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른 척하고 가도 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도 되고 뭐 그 정도였으면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텐데 그녀는 충성되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충성되게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그 우리는 그렇잖아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다. 나에게 뭔가 좀 잘해주면 내가 뭐 하지만 나에게 뭔가 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요새 왜 교회 왜 안 나오세요? 아 목사님 나 교회 끊었어요. 교회를 끊어? 예, 뭔가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을 때는 갔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끊는다는 것이 요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복받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따르는 길이 복이 아니라 어쩌면 어두운 무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준다고 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한 여인이 보였던 그 충성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충성심을 예수님께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이, 그 충성으로 섬기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11절로 다시 한번 좀 가보면은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더니 울면서 우리가 언어를 들여다보니. 예.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무덤이 비었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부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도 집으로 가고 다른 여인들도 집으로 갈 때 그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가서 뭐 하죠? 시체를 찾죠. 그리고 시체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체가 없는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봤으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아니면 또 저 청승? 마리아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없는 시체를 찾고 없는 시체 때문에 울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이따가 한번 좀 비디오로도 시간 되면 보려고 하지만 2016년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휴스턴에서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그만 편의점에서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가 주인이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그 주인의 아파트 앞에서, 주인의 집 앞에서 그 주인이 오는 것을 지키는데 2주가 넘게 지키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차 소리가 나면은 막 가가지고 자기 주인과 확인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음식과 물을 주려고 할 때도 먹지도 않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종, 하인, 자기의 주인이나 상관에게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주인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주인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죽어도 같이 있고 싶고 죽어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모든 가르침은 봉사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종교는 뭐를 요구합니까? 나가서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이단들은 어떻죠? 사람들을 데리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희생하고 봉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모든 종교와 틀린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종교는요 봉사를 시키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행위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관계에 더 중요합니다.
종교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일날 와서 보면은 우리 많이 희생합니다. 그렇죠? 많이 봉사합니다.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은 사랑하지 않아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열심히 율법을 자기가 지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귀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충성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부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리아처럼 넓고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막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데 무덤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인기척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딱 들어가 봅니다. 무덤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시신 놓였던 것에 두 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옮겨다 놨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마리아는 자기 뒤에서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생각했냐면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그 물어봅니다. 당신이 시체를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근데 그 자기 뒤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돌이켜 라보니라고 얘기합니다. 라보니는 라삐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뭐 하려고 했는지 추정할 수 있냐면은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멘. 자, 막달라가 예수님을 보고 제일 처음 하려던 행동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을 자 크게 한번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걷다 대고 뭘 합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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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막달라가 이렇게 딱 붙들려고 할 때 붙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차별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마에겐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독 막달라 마리아가 덥석 안으려고 할 때는 NO,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두 분으로부터만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케이, 이게 어려우면 조금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붙들려고 할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나셔서 이 땅에 계시기로. 예. 아,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내가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옛날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구해주신 그 예수님, 그 놀라웠던 그 감격의 순간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 이제 꽉 더시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을 예전처럼 쫓을 수 있겠다, 나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예수님의 기억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보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지몬미 뭐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처음 들으시나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다시는 주님을 이룰 수 없어요. 오케이,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그럼 예수님은 왜 노라고 하셨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할 분도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의 예수를 찾는 마리아에게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녀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볼 수 있을 텐데 목사들이 이렇게 젊으면은 막 설교할 때 그 자녀들이 어리고 뒤에서 아빠를 보면은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뒤에서 그 엄마 그 자녀들이 그 아빠가 설교할 때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그럼 뒤에 있는 그 사모님들이 기절하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가서 애들을 막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들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애가 막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아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하고 안으려고 하면은 어이구 내 새끼하고 덥석 안고 이렇게 같이 설교할까요? 아니면은 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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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따 안아줄 테니까 엄마한테 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아주지 않죠.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안아줄게 하면서 안아주지 않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입장도 어떤 입장이었냐면 마리아는 그 예전의 예수님 내가 알았던 예수님 반가워서 안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더 큰 일, 더 새로운 일, 앞으로의 나갈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야 지금 재회의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잠시 보류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감격적이었던 그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쩌면은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한 번 혹은 두 번 아니면 몇 번 굉장히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아직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10년 전, 어쩌면 20년 전, 아니면 학생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에 충만해져가지고 예배 드리던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순수하고 뜨거웠고 아름답고 귀한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시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를 그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옛날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때로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때처럼 한번 뜨거워 봤으면 그때처럼 한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분들 만나면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옛날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 성도들 다시 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나긴 그 세월이라는 그 빈 무덤, 여러분 거기서 옛날에 예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무덤 곁에서 아무리 울고 있어도 예수님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속에서 옛날에 예수님만 그리워하며 울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마리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옛날이 좋았는데요. 옛날이 어쩌면 뜨거웠습니다. 옛날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옛날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마리아처럼 열심히 충성했고 열심히 사랑했지만 힘든 일도 생기고 유혹도 생기고 시험도 있으면서 점점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추억과 기억의 무덤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과거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더 큰 사명을 갖고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붙들지 마.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우리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덤에서의 예수가 아니라 더 큰 벅찬 내일, 더 큰 희망, 더 큰 소망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쩌면은 하나님, 나도 옛날에 신앙이 좋았습니다. 옛날에 믿음이 좋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갈 길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때로는 무덤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고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때가 좋고 그래서 그 아무리 무덤 속 들여보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명을 주셨냐면요,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가보면은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혹시 형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가서 전하는 겁니다. 나 무덤 속에서 무덤 옆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 만났다. 주님 부활하셨다. 너도 그 주님 만나라. 부활한 주님 너도 믿어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보였던 것처럼 충성과 사랑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그녀가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억의 무덤 속에서 과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옆에서 말씀하시며 나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